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5월 3일 오늘 진행된 데스티니 2 7.0.5.2 핫픽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같이 훑어보도록 하죠. 자, 시련의 장입니다. 시련의 장 경기를 중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련의 장 경기를 정상적으로 완료했는데도 페널티를 받는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됐다는 소리예요. 격돌 거점 점령 및 균열의 상대 찾기가 연결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연결 기반이라는 거는 핑이 빠른 순서대로 매칭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시즌. 이전에 전쟁 탁자를 통해 무보한 불꽃 우주선을 획득한 경우, 요거는 이제 시즌 퀘스트를 다 완료하면은 무보한 불꽃 우주선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번 시즌 피날레에 우주선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언 퀘스트, 마지막 유언 퀘스트를 이제 완료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지금 가면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인 바우그 궤조품으로 힘의 보조를 생성할 때 적이 처치된 장소에 생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생성시키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뭐 힘의 보조 잘 나온다는 소리겠죠. 이제 브레인으로. 이전에 브레인을 착용해도 안 나오는 문제가 있었죠. 수호자들 직업 아이템을 전설 조각과 위광치로 보낼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전에 이미 해결됐어요. 수호자 대회 아이템을 분해하면은 전설 조각이랑 미광치를 줬거든? 우리가 이제 생산해낼 때, 그러니까 수집품에서 얻을 때는 미광치만 들었는데, 삭제할 때는 전설 조각과 미광치로 다시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됐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선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그거 하고 다음날에 삭제하면 아무것도 못 얻게 바꿨어. 서버 내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미 해결되었던 거라는 거. 근데 지금은 미광치에 다시 받겠죠, 조금. 그 다음에 트위치 정기 구독권 선물 현상금 보상을 해독가에게, 원래 해독가에게 얻을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트위치에서, 그러니까 데스티니 방송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 방송에 가서 구독권을 이제 선물을 하면은, 두 개인가 선물하면은 이제 선물 현상금을 받을 수 있었죠. 콘솔과 PC의 오디오 왜곡 현상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 수정 사항이 추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 안 됐다는 소리죠? 마지막 수정 사항이 추후에 적용돼. 아니면은 완료는 됐는데 이제 마무리가 업데이트 안 됐다는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치명적 무기 몇 개는 완료가 된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아직 버그는 많으니까 애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근데 다음 시즌이나 벌써 이거. 그치? 3주 지나면 다음 시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3주 남은 시즌 소자들이 3주 동안 하니까 열심히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